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옵티시스, 아난티, 에브리봇, CTK, 그리고 KGETS, 팜스토리, 한신 공영을 올렸네요. 한국경제TV는 포스코, 일신석재, 현대건설, 대웅제약, LG디스플레이, 현대제철, LG이노텍까지 올라왔고요. 매일경제TV는 현대비엔지스틸, HMM, 알체라,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맥스트, 청담러닝, 그린플러스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MTN으로 가보죠. 삼성 SDI, SOIL, 맥스트, LG디스플레이, 알체라, KGETS, 넥스트사이언스, 팜스토리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확인할까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회가 날 때마다 임플란트 관련된 섹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꾸준히 나오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의 뭐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6월 수출 물량을 살펴보시더라도 역대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년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이런 수출 물량들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임플란트 섹터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치아 부분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시장의 확대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커지고 있는데, 중국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인구 대비 임플란트에 대한 그런 경험률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게 된다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식립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기업들이 이제 좀 20%가 넘는 점유율들을 좀 차지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시장 확대에 따른 기대감들을 좀 톡톡히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신흥국들에 대한 수출 기대감들도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고정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뭐 임플란트 관련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노력을 했고 이에 따른 좀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제 뭐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개선이 많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뤄졌던 이제 치아에 대한 이런 치료들도 좀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에 델타 변이가 확대가 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움직임들을 봤을 때 과거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이 됐을 때보다는 상당히 일상생활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이 이제 위드 코로나 현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치명률 자체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점유율 1위 기업이고 시장 캐파가 어느 정도 한정적인데, 해외에 대한 이런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지속적인 외향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시고 해당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좀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장에서 조금 눌림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부근부터 10만원대 후반, 10만 8천원 라인까지 여기 단기 박스권이 만들어져 있는데, 해당 부근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쪽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반전한 상황이고, 사실 이 M&A 이슈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뭐 디오의 M&A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저는 임플란트 섹터를 뭐 다양한 관점으로 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이 얼마나 많은 캐파를 차지할 수 있느냐를 보고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약 25%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물론 M&A에 따라서 지각 변동이 좀 생길 수는 있지만, 일단 국내에서 굉장히 좀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또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캐파가 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해외 시장에서 좀 큰 시장에서 많은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느냐가 결국엔 외형 성장에 큰 차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여전히 오스템 임플란트가 주요 토픽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오스템 임플란트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네요. 함께 또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포스코입니다. 사실 이제 철강 섹터가 오늘 정도는 좀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좀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 철강 관련된 섹터에 좀 긍정적인 좀 이벤트가 좀 나타났다 보니까,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수출세 검토에 대한 이벤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직까지 확정적인 거는 아니고 8월 1일부터 이제 진행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출세가 좀 진행이 된다
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중국 쪽에 대한 이런 철강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적인 조정들이 나오게 될 거고 또 이에 따른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가뜩이나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량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타이트한 수급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철강 관련된 주요 품목들에 대한 가격 기대감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사실 뭐 굉장히 또 최근에 들어서 가격 상승들이 좀 여러 번 있었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포스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철강 섹터들에 대한 그런 종목군들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가 많이 생겨 있는 상황인데 업황 자체가 상당히 우호적인 흐름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실적들이 나올 확률이 좀 크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한 3-4달 정도 좀 쉬어가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충분히 다시 한번 좀 반등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이런 수요에 대한 그런 성장 기대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좀 견조한 업황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접근 자체는 33만 5천원 정도 라인까지 분할로 이제 매수를 해주셔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해당 종목을 좀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32만 6천원 라인 정도를 좀 중요한 라인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좀 대응을 해주시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뭐 고점 논란은 이제는 조금 수그러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군요. 이제 반등 시도를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아무래도 이제 좀 긍정적인 업황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견조한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고 코로나 사태가 점점 진전이 되면서 이제 인프라 투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오늘 현대제철도 뭐 흐름 좋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약간 혼조세 보이면서 보합권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위로 올라가려는 힘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5거래일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붙어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네요. 자, 두 번째 종목 알아봤고요. 세 번째 종목 넘어갑니다. 네, LG이노텍입니다. 사실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좀 상황 좀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뭐 하반기에는 뭐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이벤트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이 아이폰 신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쪽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광학 솔루션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이런 신규 아이템들이 나오게 됐을 때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이제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4분기에 상당히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기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장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첨단 운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전기차 시장이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이 전방 산업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주에 대한 그런 분량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의 실적은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관점으로 좀 체크를 좀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증강현실, 뭐 VR이라든지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서도 광학 솔루션 부분도 특히나 좀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섹터에서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눌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해당 그 다음 박스권 라인에서 천천히 좀 매집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1만원 라인부터 22만원 사이에서 좀 점진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일단 하반기에는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좀 상당히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고 좀 이 단기적인 수익 관점으로도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LG 이노텍의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플이 2분기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네,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근데 LG 이노텍도 그럼 좀 쫓아가야 하는 게 아닌가요?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는 게 뭐 시장의 전반적인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이 지금 통곡의 라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24만 원 라인대가 상당히 좀 매물 부담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상당히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 해당 주가 라인에서 좀 부담스러운 라인인데 해당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일단 잠시 대피했다가 다시 접근하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보수적으로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엄청나게 급등이 나와서 가는 종목이다 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단기적인 좀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기다리는 모멘텀 자체가 사실 작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차근차근 모아 가시면 충분히 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장에서 뭐 2.5% 정도 빠지고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또 긍정적으로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LG 이노텍까지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